보니알렉스 야상입니다. 야상하면 어떠한 아이템과도 그냥 툭 걸치기만 하면 모든 스타일이 다 해결되는 아이템으로 정말 유명한데요. 네. 야상 중에서도요, 저는 길이감이 좀 충분한 걸 좋아해요. 가리고 싶잖아요. 네. 근데 봄이 되면 이상하게 옷들이 다 짧아져요. 맞아요. 야상을 고를 때 힙이 충분히 덮어지는지를 가장 먼저 보는데 길이감이 굉장히 충분합니다. 컬러 자체도 지금 여기 보시면 야상의 대표적인 카키와 네. 그다음에 모델이 입고 있는 블랙,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네비까지 있는데 저는 오늘 한번 스커트에 이렇게 매칭을 해봤어요. 이렇게 스커트를 입었는데도 부담스럽지 않은 네. 이런 딱 데이트 가거나 봄에 나들이 가거나 하면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모델분 너무 귀엽다. 19살이네요. 아니 이렇게 예쁜 페도라에 그리고 안에 굉장히 짧은 또 이런 캐주얼한 바지를 입었어요. 블랙은 또 약간 자칫 어둡고 좀 무거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안쪽에는 이렇게 좀 밝은 색상, 화사한 색상을 입어주시면 봄이기 때문에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 또 그런 스타일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원단 자체가 풍성하잖아요. 그래서 볼륨감 때문에 힙이 이렇게 땅긋해 보이고 예뻐 보이는 그냥 청바지에 흰티만 입었는데도 그 야상 하나에 정말 느낌이 달라지네요. 네. 소재는 조금 힘있는 느낌의 소재이고요. 거기다 카라도 조그맣지 않고 널찍한 카라이기 때문에 동양인의 얼굴이 작아 보일 수 있는 효과까지 또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얼굴 작아 보이나요? 네, 어떤 스타일과도 정말 정말 다 잘 매치될 수 있는 네. 아이템을 저희 이선진 스타일픽에서 항상 고르잖아요. 야상 고르실 때 저랑 똑같은 마음이시라면 이선진의 스타일픽 꼭 픽해주세요.